그 케언즈에 그게 있습니다. 그레이터 베리어. 철자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우리 그레이트 할때 그레이트 베리어. 베리어가 뭐 장벽 이런 말인데 베리어. 그게 무슨 이 산호가 엄청나게 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신혼여행 가면 되게 비싸요. 여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대환초라는 거기 가면 비행기 타는데 100만 넘게 줘야 될걸? 근데 가지 말고 그냥 그린 아일랜드 가면 돼요. 이게 이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싼 그런 곳인데, 스노클 뭐 동남아처럼 아름답진 않지만 이 정도 산호는 볼수 있어. 산호 뭐다 죽었지. 그 이쁜 산호, 동남아처럼 이쁜 산호는 아닌데, 그 다음 아무튼 이런 산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먼 바다에서 보는 그린 아일랜드,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놀아라 이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좀 밝아서 잘 찍었네. 이래 다 동글동글한 산호, 물론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있는데 동남아 산호와는 달리 좀 동글동글해요. 얘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이거 좀 이거 생선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아 이름 뭐더라. 하여튼 이거 좀 있고. 여기 산호가 다 동글동글해요. 몰라, 뭐 이유가 있겠지. 주로 동남아 산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해.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아니면 이런 거나 아예 흐느적거리는 애들이나 요런데 말미잘 같은데 맞죠? 이게 말미잘이죠, 말미잘. 말미잘 요런데 니모 있어야 되는데 호주 정도는 니모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오만 대다 다녔지만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산호는 처음이네. 말미잘인가 몰라. 지식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스노코라고 먼 바다까지 왔지. 요리 큰배 타고 진입하거든요. 여기 그린 아일랜드인가. 거의 뭐 요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수영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섬에서 여기까지. 나도 미쳤지. 이게 킥그핀 차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끼 입고. 아무튼 8시 15분까지 선착장으로 오라 하면 이렇게 뭐가 많아 케언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린 아일랜드 이거 했는데 리프 크루즈 돼 있고 매일 아침에 9시에 출발한다 돼 있고 뭐 선셋 크루즈 있고 막 있어요. 그 비켓은 좀 줄이 짧은데 여기는 좀 좋은 데 가나 봐. 이런 데갈 걸. 그 인기가 엄청 많아. 이런 데갈걸 그랬네. 좀 비싸도. 아마 여기는 진짜 그레이트 베리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비켓을 타요. 뭐 이런 거는 여기서 탈 필요 없어요. 그냥 동남아가 100배나 동남아에서 타는 게. 99% 다 중국 사람밖에 없고. 무슨 이유는 몰라도 사진을 찍지. 아마 난파됐을 때, 시체 찾을 때 편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거 찍냐. 근데 굉장히 유쾌해 이 사람들. 잘생긴 남자 뽑는 데이냐 이라니까. 그 농담해도 농담도 잘 받아주고. 아무튼 나중에 인화해서 팔아먹으려고 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인원 확인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영어로 왜 물어 어떻게 물어봤는가 기억 안 나네. 몰라. 사도 한국 사람 많이 오니까 이렇게 줍니다. 오전 9시에 비켓을 타고 출발한다. 1시에 점심 먹고 스노클링 반환하고 다시 케언즈에 돌아온다. 그래. 도착하니까 10시 반. 그냥 여기서 이제 유리로 된 그런 배를 타요. 그래서 바닥에 유리가 보여. 그거 내가 선장한테 니모는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 여기서 화내던데. 내가 뭐 잘못 물어봤나? 니모는 없습니다. 니모는 동남아를 가야 됩니다. 필리핀을 가야 돼. 선장이 밥 주니까 막 생선들이 막 개끌듯이 거북이도 많고. 그 라카가 엄청 커요.
3시간에 막 7불이나 하길래 씨 욕했는데 이게 엄청 커서 한 3사람, 4사람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안 작아요. 이게 한 300리터는 될것 같아. 그렇지. 생일로 비번을 정하는데 동일한 색상이 있을 수 있으니 색깔로 두 번째 암호를 만든다. 쫓겨납니다, 이게. 이 항구 주변은 내 혼자서 이렇게 빙 돌았어, 수영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핀 차고 아주 규모가 작아.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어이씨 뭐야 이 캥거루 고기를 샀네. 그래 이런 거 먹어보자 이래서 캥거루 고기를 샀어요. 근데 좀 질겨 캥거루 고기는. 이거 반나절이나 종일이나 투어 가격 같고 스피드보트나 큰 배나 가격 거의 비슷했고 뭐가 비싸냐면은 뭐 비싼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스노클이랑 글래스부터 다 하면 18불 더 줘야 되고 드랍오프도 18불이다. 무료 픽업은 아니에요. 돈 줘야 돼, 픽업도. 여기는 결제 선진국이에요. 터치만 해도 결제 가능하지. 우리만 지금 그렇지. 외국은 지금 터치하면 다 결제가 돼. 왜냐면 안에 그게 칩이 들어있잖아. IC 칩이. 우리 왜 빨리 이게 도입이 안 되냐고. 터치만 해도 결제되는 거. 그래. 인도 애들도 되게 시끄럽다. 케언즈는 이렇게 공사하는 게 많네요. 뮤지엄 보러 갈라 했는데 문을 닫았네. 아, 뮤지엄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지역 갤러리인데 입장료가 있고. 아, 이런 그림 참 전위적이다. 마음에 든다. 건물 자체가 멋있네. 내가 이때 몸무게가 73kg인가 이랬는데. 73kg? 많이 빠지면 69까지 막 이렇게. 아, 이때 좀 병색이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6, 7kg 정도 살이 빠지니까 사람이 아파 보이네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술이 비쌉니다. 옛날에 막 맥주 만들 때 퀸즐랜드 몰트 이런 거 많이 쓰고 이랬는데 그래서 비싸서 실망 많이 했고 와인은 싸요. 와인은 뭐 6불, 10불. 근데 와인은 어차피 한병 사면 다못 먹어서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한테 다 나눠줬어. 내가 10불짜리 와인 나눠주니까 이 독일을 얘 독일의 부잔데 얘가 10불짜리 줬더니 지는 30불짜리를 나한테 주더라고. 얘가 독일에서 하는 일이 시리아 난민을 난민을 받는 그런 일이에요. 그때 한참 시리아 시끄러울 때라서 야, 니 이제 안 바쁘나 이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냐? 아무리 바빠도 노는 건 놀아야 된다. 진짜 유럽 특유의 그런 말을 했던. 그래서 시리아 사람 괜찮냐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어 잘한다. 아마 한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할 거다. 그거는 진짜 빼박 캔트였어요. 그건 어떻게 반박 불가했어. 진짜 시리아 사람 영어 잘합니다. 망명하는 사람들 중에 의사나 교수도 많아요.